진짜 잠깐만. 아, 너무 배고픈데 지금. 저 뒷머리만 줘. 어? 스크립의 아미카나. Hope to see you guys very soon. 나티 언니. 수스크립만 denle like y regresamos. 박수. Chicos y chicas, estamos de vuelta en el estudio con esta entrevista exclusiva con Momoland. Yes. Si no han visto la primera parte de esta entrevista, les recomiendo que vayan a verla y luego regresen corriendo porque se va a poner muy, muy divertida. 자, 그러면 이제 우리 Momoland 이제 굉장히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같이 1부 때 우리 많이 얘기를 했지만 2부 때는 우리가 좀 몸을 많이 움직여야 돼요. 네. 밥 든든히 먹고 오셨나요? 많이 움직일 예정이에요. 오케이. Okay. 자, 자, 일단 몸풀기로 처음에는 눈치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정답을 네. 말하기 위해서 본인의 이름을 외치시면 돼요. 눈치 네. 게임 아듯이. 오케이. 그리고 동시에 겹치게 되면 탈락이 아니라 그냥 다시 앉아서 타이밍 다시 기다리시면 되고요. 자, 정답을 내시면 동거하고 마지막으로 정답을 낸 사람은 탈락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몇, 라운드 몇 번 할 거예요. 네. 자,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죠. 자, 문제는 우리 스페인어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국가 이름을 외치셔야 됩니다. 아, 다요? 다, 그러니까 다요. 하나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아, 자, 제가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름을 외치시면 돼요. 자, 시작. 쥐. 쥐. 자, 스페인. 스페인. 쥐. 쥐. 멕시코. 멕시코. 낸시. 아이. 낸시. 도미니카. 도미니카. 리퍼블릭. 오케이. 공화국. 마이애미. 아, 왜? 마이애미는 공식적으로 쓰는 게 아닌데요. 아~ 네, 공식적으로 쓰는 게 아닌데. 자, 혜빈 씨 지금 마지막 아니었나요? 아, 아니군요. 저요. 아, 그러면 탈락되셨습니다. 아, 아~ 나윤이 아직 안 했어요. 어, 안 했어요. 안 했었죠. 둘. 아, 둘. 뭐였지? 나윤 거기 그, 들렸을 때 거기 미국 거기 미국이요? 아닙니다. 아, 미국 아니에요. 그 주변이라서 그 주변에 쓴 사람 있을까 미국에? 그 주변에? 그 주변에 그 주변에 많아요. 중남미 생각하시면 나윤, 돼요. 나윤. 나윤. 브라질. 브라질 아. 아니에요. 브라질은 아. 포르투갈어입니다. 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자, 지금 두 명 남아 있지 않아요? 나윤 칠레. 칠레. 아, 좋습니다. 자, 얘기를 안 한 사람 누구죠? 혜빈 언니. 아, 혜빈 씨 아쉽게도 탈락되셨어요. 자, 아, 왜냐면 거기서 진짜 많이 쓰셨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많이 맞아요. 쓰긴 써요. 저는 아, 여기도 네. 이 언어도 같이 쓰는구나. 맞아요, 맞아요. 아, 그렇죠. 헷갈릴 수도 있죠. 충분히 헷갈릴 수도 있죠. 맞습니다. 맞아. 자, 다음 라운드로 넘어갈게요. 문제는 똑같습니다. 똑같대요. 시작. 똑같아.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국가. 아, 아니 계속 그거 했던 거 말고요. 계속 아, 그 다른 거 다른 거. 아, 어? 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아닌데? 일단 내보세요. 일단 내보세요. 제가 아니, 맞는지 안 맞는지 얘기를 아닌데? 해드리겠습니다. 스페인어를 낸시. 자, 낸시.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나라는 아니에요, 근데. 아, 나 바르셀로나. 아, 그게 안에. 아, why did I think that? Oh my god. 나윤. 나윤. 독일! 아닙니다! 독일은 독일었습니다. 자, 자, 여기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원하면 힌트를 원하신가요? 네! 자, 그러면 아... Geography, Geography! 자, 제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스페인어가 이제 공용어인 국가들의 리스트가 있어요. 빨리 보여드릴게요. 공용어로 쓸 수 있는 거 아까 얘기하지 않았나? 자,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잘 보시고요, 잘 보시고요. 혜빈. 자, 혜빈 씨. 아, 주이. 아, 혜빈. 자, 콜롬비아. 혜빈 씨는 아까부터 탈락하셨어요. 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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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한지. 쿠바. 쿠바. 나이. 과테말라. 과테말라. 나이. 에콰도르. 나이. 낸시. 어, 왜 저기서 탈락했어? 콜롬비아. 콜롬비아. 너는 계속 자, 아이씨 아쉽게도 탈락되셨습니다. 저는 왜 탈락되셨어요? 계속 아이 그러니까 라운드 끝나면 다시 외쳐야 되는데 안 외치시니까 안 외치시니까. 자, 다음 라운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예요. 아~ 자, 이 문제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달라집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 좋아요. 자, 하나, 둘, 셋. 나윤! 랜시! 주이! 나윤! 파나마! 파나마! 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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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시! 적도가니! 주이! 어디요? 적도가니! 어디요? 적도가니! 적도가니요? 이상하게 본 것 같은데? 이상하게 보신 것 같은데? 주이! Right there! The last one! Right there! 주이! 아, 적도가니! 아, 적도기니에요.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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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이씨! 우루과이! 우루과이! 적도기니! 적도기니! 아! 예스! 나이스! 자, 랜시 나중에도 따라야 됐어요. 자. 아, 적도 가니는 깜짝 놀랐어요. 아, 아니, 너무 말이 너무 땡큐. 적도 가니 깜짝 놀랐네요. 자, 지금 그 남아 있는 사람 아직도 살아 있는 사람은 손 들어볼게요. 아, 자, 오케이. 자, 지금부터 문제가 달라집니다. 더 이상 스페인어 쓰는 국가가 아니고요. 스페인어로 된 단어나 문장 말씀하시면 돼요. 자, 시작. 나윤. 나윤. 올라. 올라. 제인. 제인. 소이 제인. 소이 제인. 오케이. 자, 탈락되셨습니다, 주희 씨. 아니, 머리 숙이고 있다가 왜 탈락했어요? 세 명 남았어. 아, 뭐야? 아, 네, 뭐야? 눈치 게임입니다. 눈치 게임. 아, 뭐야? 자,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자, 비날리스트는 바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나 기다리고 있었지, 내 순서. 자, 준비되셨어요? 조용히 강하네. 아, 호시려. 자, 문제는 똑같습니다. 시작. 아. 스페인어로 된 단어나 아, 문장. 제인. 제인. 잘할 수 있는데. 꽈트로. 꽈트로. 자, 제인 씨 승리. 아우. 감사합니다. 아니, 아. 눈치 게임이라는 걸 까먹었네. 머리가 없었어. 어, 그냥. 아, 저희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이긴 사람한테 선물 이렇게 우리가 준비돼 있습니다. 대박. 근데 여기서 이제 예인 씨 여기 선택. 있습니다. 중요한 선택인데 더블레 오나다 우리가 스파니얼로 말하는데 더블 오 나팅이라고 받은 선물을 걸고 다시 이렇게 다른 게임을 다 같이 해서 모든 멤버들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가실 건지 아니면 아니야 나는 내 선물 가져가게 난 이기적인 사람이다. 내 팬들한테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이기적인 사람인지 보여줄까요? 보여줘. 아, 보여줘. 한번 보여줄까요? 보여줘. 그러니까 이걸 한번 더 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면은 다른 게임이죠. 아, 그러면 다 같이 하는 걸로 할게요. 선물이 뺏기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착하네. 그렇죠. 오늘 착하다. 오늘 좀 착하네. 무슨 일이야? 아, 오늘 좀 제인 언니 착하다. 자, 그러면 아, 기분 좋다. 우리 중남미 사람들 몸 움직이는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뭐 다 잘 아실 건데. 무슨 음식? 이거는 무슨 음식이지? 이번엔 준비한 게임은 바로 댄스 메들리입니다. 아, 네. 아, 댄스 메들리. 이제 노래 잘 아실 거예요. 뭐 안무도 네. 잘 아실 건데 스페인어권 친구들이 뽑은 모모랜드의 최애곡 탑5를 우리가 모았습니다. 그래서 한 개씩 한 개씩 틀어드릴 건데 어떤 곡인지 무슨 곡인지 안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음악이 나오자마자 일어나셔서 팀워크 하셔야죠. 팀워크. 같이 바로 네. 안무를 춤추셔야죠. 잘 하시면 대형까지요? 네. 대형? 까지 아니면 그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그냥 대형 그치 그 부분이 나오면 그 부분만 춤 추시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그 부분만 그 부분만 네. 오케이 하시면 되고요. 자 일어나서 춰야 될 것 같아요. 자 속히실래요? 미리 미리 속히실까요? 자 문제 바로 나옵니다. 탑 5인데 5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음악 큐. 아 네 나왔어요. 나왔어요. 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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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요, 나와요. 와. 아우. 아, 좋아요, 좋아요. 자, 바로 4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위 음악 큐. 5위구나. 아, 나왔어요, 나왔어요. 내려올라, 내려올라. 나와요, 나와요. 좋아요. 1, 2, 3, 4. 아우, 어떡해. 아우.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3위 나옵니다. 3위.
스페인어권 친구들이 뽑은 머버랜드의 3위 무엇일까요? 음악 큐! 암수아? 오! 던져! 예스! 아야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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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앞머리 흘려! 좋아요. 가자!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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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 자, 하나만 맞죠? 1위는 무엇일까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야, 나왔죠? 앉으시면 돼요, 앉으시면 돼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그럼 이제 저희 다 받아요? 자, 이제, 선물을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 공개하기 전에. 전에! 우리가 좀 더 정확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우리 충남이 팬들이 뽑았던 TOP5이었습니다. 일단 5위에 바나나 차차 7.3%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Ready or Not. 9%를 얻었고 Thumbs Up 9.6%, Bam 18.5%, 그리고 아, 압도적이죠? 아, 뿜뿜 44.9%예요. 혹시 이거 예상대로였나요? 뭐 혹시 이거 예상 못했네. 바나나 차차를 예상하려고. 아, 진짜요? 저거는 원래 처음에 나온 계기가 어린이용으로 나온 노래여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실지 몰랐어요. 스페인에서도 이렇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바나나 좋아하고 차차차 좋아하니까. 아, 나한테. 그거 때문에 다 이렇게 싶어요. 차차. 아, 차차. 좋아서 다 들어왔네. 진짜.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팀워크 보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커피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커피 쿠폰. 다 받으시고 나누시고. 감사합니다. KBS로 꼭 들려야 되는 맛집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와, 진짜 좋아요. 와, 진짜 맛있어요. 아, 마늘 너무 좋은데요? 네. 딸기 요거트 사야지. 그렇죠. 진짜 좋아요. 아, 다음 주 뮤직뱅크 감사합니다. KBS 오실 때마다 이제 맛있는 커피를 드시라고. 아, 진짜 좋다. 아, 이렇게 또 드렸습니다. 진짜 좋다. 아, 내가 다 받을 걸 그랬어. 여러분, 여기 진짜 맛있어요. 맛. 아니, 잘하셨어요. 이렇게 나누는 게 훨씬 마음 편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아, 너무 이렇게 머벌랜드 친구들이랑 너무 재밌는 시간을 보냈네요. 시간 다 됐어요. 시간 다 됐고요. 자, 그러면 일단 각자 소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저 중남미 팬들의 생각도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인데 어떠셨는지? 일단 저희가 지금 신곡을 1년 2개월 만에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 신곡이 그 중남미 쪽에서 엄청 반응이 좋다고 들어가지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데 또 이렇게 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 저희 모브랜드 계속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컴백을 해서 너무너무 설레고 그리고 이렇게 또 재밌는 게임을 멤버들이랑 같이 하면서 저희 컴백을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그 오늘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게.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중남미 쪽 팬분들이랑은 저희가 소통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이렇게 한국에서 이런 자리가 있을 수 있어서 이렇게 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저희가 가서 볼 수 있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자, 한 분.
이렇게 점점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돼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또 우드 딸머니가 보면서 멕시코에서 보면서 뿌듯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제가 저를 엄청 소개하기 바빴는데 이제는 조금 더 저를 아시지 않을까 합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노래 많이 들어주세요.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분이요. 네 아무래도 오늘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희 멕시코 그때 막 공연하러 갔던 것도 막 새록새록 기억나고 그날이 얼마나 재밌었는지 얼마나 팬분들이 열정적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저희가 더 감동받고 그랬는지 기억이 나고 그래서 멕시코 외에도 그냥 다른 팬분들 얼른 만나고 싶고 야미야미 러브도 그 외 노래들도 직접 보여드리고 싶고 얼른 메리들 보고 직접 만나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아 좋습니다. 네 항상 저희 스케줄 하거나 라이브 방송 모든 댓글들에 정말 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는 거를 정말 정말 뜨겁게 느끼고 있어서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나마 같이 소통으로 방송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또 개인적으로 퀴즈를 틀려서 너무 아쉽다는 그렇죠. 다 잘 알고 있는데 그런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겠어요. 저희가 더 열심히 매일들 앞에서 춤도 추고 열심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야미야밀럽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좋습니다. 아.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명 대표로서 그냥 팬들한테 간단하게 인사만 한마디 해주시죠. 네 메리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앞으로 이렇게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번 야미야밀러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도 메리들 너무너무 사랑해요. 메리 약간 사실 메리 사랑 메리 메리밀러. 네 그러면 지금까지 모모랜드였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 제가 하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같이 아디오스라고 해주시면 아디오스. 되겠습니다. 자, 아디오스. Chicos y chicas, espero les haya gustado la entrevista del día de hoy. Más invitados en camino, así que estén al pendiente en todas las redes de KBS World Radio en español. Denle like y dejen muchos comentarios también. Suscríbanse. Yo soy Cristian Burgos y nos vemos en la próxima. Ana Tulset. ¡Adiós! ¡Suscríbete! ¡Suscríbete! ¡Suscríbete!